형아, 이 만주 좋은 데서 한잔해야지. 다그지 마요. 아, 그 소주 맨날 소주만 잡수 그래. 맨날 그 소주 잡수니까는 배가 나오고 싶다 그러는 거. 커피에 소주에 그 운동을 그만큼 하니까. 운동하셔도 커피하고 소주는 줄이셔야 돼요. 알았어요. 밥 잡을 때 소주 잡수면 안 돼요. 가끔씩 잡수요, 가끔씩. 4시, 5시 되면 반병. 그리고 저녁 먹을 때 반병. 그럼 딱 한 병이죠, 뭡니까. 그렇게 몇 년을 먹다 보니까 여기서 이래 돼요. 믹스커피하고 소주가 찐 살이구나. 난 보약 안 먹어도 돼. 고기 먹으면 힘이 나잖아. 너는 보약 안 먹고? 나는 고기가 보약이요. 아, 고기 좋아하는구나.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. 아우, 저 소리. 아, 질긴다. 열심히 많이 먹는 데니까, 그때. 여기다 당 씻어야 돼. 태용이 덕분에 저기 삼겹살. 잘 먹고, 할아버지 잘 먹고. 너무 자주 먹어서 큰일이야.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많이 먹었어. 어저께는 김치찌개, 오늘도 김치찌개고, 갈비찜에 뭐 제육볶음에. 오늘은 삼겹살에. 고기가 그냥 일주일에 5번을 먹는 것 같아. 그래도 안 질리지, 너는? 아, 일주일에 7번을 줘도 안 질리네.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기를 즐겨 먹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거의 100kg 가까이 걸었어요. 이러고 있었어요, 어른. 근데 너무 귀엽다. 오, 근데 저 때는 진짜. 그때 이제 일에다가 2번을 기절을 했어요, 비만이라. 그때 느껴가지고 한 20kg 감량, 감량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금 여유가 와서 쪘는데 다시 금년 여름에 다이어트 할 계획이 있습니다. 이제 좀 줄여야겠어요. 그래요. 다이어트 한다면 맨날 그냥 고기를 그렇게 먹으면 되겠어? 배가 나오니까. 근데 또 일을 하면은 안 먹으려고 운동을 추가했어. 근데 어떤 사람은 삼겹살 다이어트를 한단다? 밥을 안 먹는데. 밥을 안 먹고 삼겹살만 먹어?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.